약간 그거잖아요? 애플. 맥북. 이거는 다이슨도 못한 생각이에요. 엠밤스. 안녕하세요. 엠밤스의 미니 하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얼굴 지지부리겠어. 어찌 잘해요. 한사하고 오신 것 같은데. 전 늘 그랬듯이 항상 씁니다. 지릅니다. 뭐가 나오면? 신제품이 나오면 지릅니다. 바로 글램팔입니다. 너무 이뻐요. 어딜 보고? 이거 보고. 박스가? 네. 약간 그거잖아요? 애플. 이게 하나만 산 게 아니라 크레딜이라는 거를 같이 구문했어요. 비싸 보이시죠? 비싸요. 고데기만 26만원. 26만원? 일반 매직기가 21만원. 전문가요? 네. 5만원이 더 비싸네요. 크레딜이라는 거는 충전용 거치대 네. 같은 건데 6만원. 6만원? 합치면 32만원. 너무 비싸네요 좀. 근데 이번에 좀 세진 이유가 있어요. 무선입니다. 아 무선 너무 좋아요. 혹시 다이슨 써보셨어요? 혹시 쓰고 있습니다. 근데 네. 다이슨은 너무 무거워요. 이 박스가 다이슨 무게예요. 본체만 275g. 엄청 가벼운데요? 그렇죠. 고기 반근이죠. 다이슨은 고기 한근이에요. 600g이 살짝 넘어요. 한번 개봉을 해볼까요? 와 진짜 너무 이뻐요. 진짜 약간 애플 갈아 넣었는데 이번에. 뭐야, 얘도 이거? 너무 이쁜데. 다섯! 사석이에요 다섯. 근데 저는 다이슨보다는 얘가 더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갖다 두시면 너무 이뻐요. 주얼이 그냥 이뻐요. 아 얘는 그냥 다이슨은 잠기는데 기존 제품들하고 동일하게 잠기진 않고 얘로만 막아야 되는 선도 없으니까 더 당연히 가볍겠지만 제품 자체가 진짜 가볍습니다. 이거 너무 갖고 싶은데 난 이거야. 생각보다 지금 보니까 판이 살짝 작은 것 같은데 두께도 좀 얇은 것 같은데요? 지금 글램팜에서 나온 두께가 요거보다 살짝 두껍고 볼륨 매직인 요거보다 좀 더 작거든요? 근데 얘는 진짜 애매한 두께예요. 이거는 솔직히 샵에서 쓰기에는 약간 불편할 것 같아요. 단시간에 빨리 빼야 되는데 네네. 폭이 작다 보니까 모량도 조금 잡아야 되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 무선이다 보니까 약간 휴대성에 포커스를 맞추는 느낌이 딱 네. 들기는 하네요. 암홀이 할 때 좀 쓴다거나 아니면은 진짜 급할 때 이렇게 훑는 정도로. 근데 요새는 미니 고데기 그 정도 기능은 하잖아요. 미니 고데기는 너무 미니라 앞머리 잡을 때 잘못하면 이렇게 또롱 올라가요. 앞머리처럼 C컬을 잡을 때 그거는 너무 끝에가 또 이렇게 또롱 말려요. 또롱 말려요? 이 정도면은 자연스럽게는 잘 될 것 같은. 근데 이게 좀 짧은 게 많이 아쉬워. 제가 집에 다이슨이 GP가 네. 되어 있잖아. 친구들이 집에 놀러와서 다이슨을 보고 야 간지난다. 얘도 약간 간지용. 샵에서 만약에 자랑용. 쓴다. 샵에서도 좀 자랑용. 아 자랑용? 근데 휴대하자고 30만원 쓰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휴대하자고? 뭐야 근데? 여기 근데 자석으로 돼 있나봐. 생겼다. 충전 단자인가 봐요. 충전기도 한번 볼까요? 끊긴 게. 그거 들고 오신 거 아니죠 지금? 맥북 충전기 들고 오신 거 아니죠? 아 제가 이거를 어? 뭐야? 전 세계에서 사용 가능한 충전기라고 했어. 와 이거 퍼펙트하다. 근데 맨날 이거는 좀 머리 좋은데. 오 그러니까 이거 맨날 머리 따로 사잖아요. 이거는 다이슨도 못한 생각이에요. 다이슨 충전기만 얼마인지 아시죠? 충전기만 10만원이에요 다이슨이. 제가 안 사서. 또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수가 있는 게 크레드를 따로 구매하지 않아도 충전만 따로 할 수 있습니다. 자석이에요. 어 근데 생각보다 지금 자석이 좀 약한 느낌. 약해. 이거 봐. 이거 봐. 이거는 꽂아놓고는 쓰면 안 되겠어. 아 이게 혹시 전원을 연결하면 자석 세지나? 에이 그럴 리가. 포트 돌려볼까요? 약한데. 어? 여보세요? 아 충전 중에 사용이 안 됩니다. 아 이거 이거 엔진입니다. 갑자기 자고 있었어. 남자친구가 집 앞에 왔대. 아무리 빨리 고데기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못해요? 아직까지는 무선을 완벽하게 만들 수가 없나 봐요. 결함들이 이렇게 하나씩 있네요. 휴대용 집인 것 같아. 귀여워요. 딱 요렇게 해서 가방에 딱 넣고 다니라고 일부러 딱 사이즈를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켜볼까요? 여기 위쪽 버튼 요거를 3초 동안 꼭 소리가 들리네요. 3초도 안 걸려. 요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배터리 표시랑 여기 깜빡이는 게 이제 온도 표시예요. 방금 낀 전원으로 한 번 더 눌러주면은 온도가 두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밑에 거가 160도 위에가 170도 저는 이런 점에서도 샵에서 쓰기에는 조금 안 좋을 것 그쵸. 같아요. 170도 160도 이 정도가 집에서 혼자 드라이하기에 적합한 그 정도 온도인 것 같고 샵에서는 매직을 핀다거나 하기에는 온도가 조금 낮은 감이 있죠. 제가 이걸 가져온 이유가 있어요. 특별한 요사스러운 기능이 있대요. 아 전 처음 봤어요. 우와 바이브레이션이 있는데요. 진동이 있습니다. 어머 받으니까 진동이 느껴져요. 머리 찝힘이 최소화된다는 효과가 있다는데 한번 오늘 써보시고 판단을 해주세요. 느낌을 말씀. 느낌이 어떠신? 선생님 전화 받으세요.
엄청 깨끗해요. 빗으로 한 것도 아니고 손으로 잡고 했는데도 윤기도 많이 나고 확실히 깔끔하기는 해. 뜯김이 있나요? 뜯김은 없습니다. 안 겨지는 느낌도 없어요? 없어요. 진동을 끄고 해볼게요. 이것도 뜯김은 없는데요? 지금 제가 잠깐 써본 의견은 진동이 굳이? 근데 여기 설명서에도 써있는 게 진동으로 인해서 모발 손상을 최소화시키고 고르게 뭐 잘 펴진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손에 진동이 느껴지는 느낌이 사실 썩 좋진 않네. 맞아요. 스마트폰 정도의 진동이 아니라 약간 투지폰 정도의. 맞아요 맞아요. 실수로 한번. 전문가가 너는 에스컬 아시죠? 저는 니은커라는 거. 미안해. 어? 이상하다. 이상하네. 아침에 매직기를 하고 와서 그래요, 제가. 이제 한번 되면 잘한다. 됐습니다. 사실 제 머리는 드라이가 너무너무너무 잘 먹는 머리예요. 그래서 드라이를 해도 잘 되는데 아까는 실수? 아까 느낌이라던가 컬감이 지금 나쁘지 않거든요. 폭이 조금 좁다 보니까 잘못하면은 너무 세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판이 너무 작아가지고 웨이브를 하기 좀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의 불편함은 있을 것 같은데 뭐 안 되는 거 있겠습니까? 네, 뭐가 이상한데? 어떻게 된 거죠, 선생님? 저는 디자이너가 아닙니다. 예!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여기는 일부러 좀 굵게 해봤고 여기는 자잘하게 해봤거든요. 맞아요, 망했어요. 제가 하면서 느꼈습니다. 또 작고 이게 좁아서 하려면 모량을 진짜 이만큼씩 잡고 해야 돼요. 말리는 거나 그런 거는 당연히 괜찮은데 힘들어요. 지금 미니님 숱도 많은데 언제 이만큼씩 잡아서 웨이브를 다 하고 있으니까 일반인들 이걸로 웨이브 절대 못합니다. 차라리 그냥 C컬하고 다니시고요. 제 생각엔 물결도 못합니다. 일단 개인적인 견해인 거 아시죠? 네 맞아요. 완전 저의 그냥 제 개인적인 네. 생각이고 얇은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좋아하실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이렇게 해봤는데 어떠신 것 같으세요? 전문가로는 진짜 비춥니다. 저는 일반인으로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웨이브는 안 됩니다. 요령껏 재질껏 해보시기 바랍니다. 판이 좀 애매한 게 역시 고데기를 보실 때는 발열판을 고려를 해보시고 네.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게 네. 이렇게 보이네요. 디자인 네. 진짜 안 중요합니다. 판을 네. 보세요. 오늘 정보가 알차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